오늘은 비키니를 입고 사진을 찍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 살면 너무 좋겠다. 직업이 없어서 문제지. 칭찬해. 왜? 네, 샤워. 칭찬했다. 네. 우주병이 심각하시군요. 형태가 안 좋네요. 밥부터 먹이겠습니다. 니칸, 샤. 너? 왜, 샤나? 제 사진 찍으러 바다로 갈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는 제가 봤을 땐 관광객들은 전혀 없는 편지 스팟? 네. I want to your perfect picture. 주마. What the fuck? 이거 한산. 네. 이거. 네. 네. 이거 바보 아니야. 가짜야. 이건 이거 유. 유. 나? 네. 네. 오. 변태. 이거 변태. 어쩌다. 와. 이제 지금 씻고 저녁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힘들었다. 핑클러.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네. 진짜 나를 개처럼 먹다가 남은 거 주네. 과일을 먹는 게 어려서부터 먹어와서 그런지 거의 매일매일 하나씩 먹는 것 같아. 想去喝咖啡吗? 취재야. No. 왜? 가자, 가자. 아, 집 가고 싶은데. 왜 그러는 거야? 힘들어, 아줌마. 일몰을 보자고 하네요. 근데 뭐 일몰 시간이니까. 망고 안 익은 거 같아. 생망고. 무슨 망고? 생망고. 생. 샤오. 생망고. 생망고. 여기 나라 사람들 여기에다가 무슨 고춧가루 같은 거 짠 거 막 뿌려가지고 먹어요. 그거 진짜 토 나오거든. 이거 너무 맛있어. 안 맛있어. 이 집주인이 되게 좋아해. 못 먹겠어요.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없어요. 과일에다가 마늘이랑 고추랑 뭐 이상한 거 잔뜩 뿌려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끝나네. 근데 파타야의 시작은 밤 맞죠? 아니에요? 와, 땡볕에서 사진 하루 종일 찍으려니까 진짜 죽겠다. 지우라. 니가? 아니야. 나 지우라. 지우라. 老师谢谢. 중국어 선생님이 발음을 혹독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맨날 틀리면 뭐라 하거든요. 한국말도 못하면서. 아, 석영 지내. 커피. 카페나. 카페. 지금 나보고 카페 가져오라고 지금. 파타야 해변도로에는 이렇게 1km 정도 쭉 식당이랑 카페들이 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서 저녁 석양 질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보면 더 좋아요. 혼자서도 저러고 있네. 집주인님께서 맨날 중국 음식만 먹이다가 오늘 한국 음식 처음으로 먹어주시겠다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출 한국 다 셰셰. 그러면 이 바지를 안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빵빵으로 나오는 건데. 바지를 입혔습니다. 한국식 삼겹살 무한리필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따라케마. 따거한테 술을 한 잔 받는 마치 중국 무협 명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만족스럽다. 짠. 어? 왜? 술 예절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소주는 병나발이죠? 삼겹살 무한리필집 와가지고 삼겹살 네 줄 먹고 나갔네. 자기가 술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제 못 마신 술을 좀 마시라고 합니다. 9:10. 팬티를 하나밖에 안 가져와서. Hello, 안녕, my friend, no panty. 我要 my panty. 좀 아픈데요. 아파. 저는 노 팬티가 편한 줄 알았거든요. 너무 아파. 조용히 하라.
이런 건 시장에 써야지 싼데. 차이나 이거 안 꼬이. 여기는 여러 개 묶어서 팔아가지고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만. 유니클로 가봐야겠어. 좋다. 귀여워. 아마 노 팬티로 와가지고 입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좋아. 행복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인 아주머니가 여기 나와바리시기 때문에 근처에 판다 클럽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판다 클럽은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클럽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고 중국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나도 해주세요 엄마? 나도 해주세요. 이게 몇 시만 있습니다. 엄마 나도 해주세요. 엄마 나도 해주세요. 엄마 이게 몰타면 해변으로 몰타면 이동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아저씨 맞아요. 네. 물어봤는데 이거는 해변으로 간다 해가지고 탄 거예요. 나오죠. 출마. 왜요? 왜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 맞아. 한국 사람이 아니고 니 중국 사람이. 니 상통 한국니 한국 상통. 상통 이양 니. 吃饭 뭐 讲? 吃饭. 吃饭. 아. 먹어라. 먹어. 네 먹어라. 먹어라. 아, 먹어라. 쌤, 네 吃饭. 먹어라. 네 吃饭了吗? 네 吃饭. 네 먹어라. 我就叫你韩国. 我叫你。我是你的老师。大傻子。大傻子。我的老板，老板，中国人。 只有女孩子。你叫我跳舞。哦，我跳舞比他们厉害。厉害。厉害。 방콕도 방콕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유흥의 대도시잖아요. 가로수 옆에 1m마다 여성분들이 서 계세요. 아마도 직업 여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번에도 다뤘듯이 파타야는 건물 자체가 성매매 업소인 경우도 많고요. 겉으로는 마사지샵을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성매매 업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저께 본 호텔처럼 돼 있는 성매매 업소들은 들어가면은 자기가 번호표를 달고 있는 여자들을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성매매 때문에 태국이 여행자들의 성지가 됐을 수도 있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你好看，我老男。好看。 나는 늙은 남자잖아. 너만 잘 나왔잖아. 너 저기만 잘 나온 거. 이거 나의 照片. 나쁘다. 역시 사진은 찍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수정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많아? 听不懂. 방망이 깎는 노인 마냥 상당히 깎아 다듬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진을 올립니다. 你太油了. 제 얼굴까지 해주시네요. 감사하게도. 워킹 스트리트 입구에서 쭉 1km 정도 들어오시면 클럽 판다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현재 9시 반. 방콕 클럽 어디나 그렇지만 10시쯤에는 되게 한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주인장께서 어제 술을 못 드셔가지고 오늘 거하게 취할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저희가 주문한 거는 콜라, 얼음, 물, 그 다음 레드라벨 1리터짜리 이렇게 총 모두 해가지고 5만원, 6만원, 7만원, 7만원이라네요. 일단 가격은 따봉 드리겠습니다. 두 명이서 7만원. 상당히 만족스럽죠? 여기서 행패부리면 어떻게 되실지 아시겠죠? 메뉴판을 띄워드리면 가격이 한국보단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1500바트면 5만원 정도? 아직은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테이블들이 이제 슬슬 차고 있습니다. 태국 춤인가 보네요. 또 둘이서 게임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이제 술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임입니다. 한국은 1차로 술을 먹고 이제 클럽을 대부분 가는데 주인장은 클럽에서 바로 술을 때리니까 처음에는 안 취하니까 어색하죠. 시끄러운 분위기가. 근데 주인장은 안 취해도 잘 노네요. 여기 클럽은 이번에랑은 다르게 비싼 술을 시키면 저렇게 환대를 해줍니다. 대부분 중국 부자들이 저렇게 놀더라고요. 부럽습니다. 파타야에서도 여전히 꿀렁이는 뱃살과 챔피언 벨트. 짜이민이 이제 슬슬 취했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둘이 술을 먹다 보면은 옆에 언니들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합니다. 친화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주변 분들은 아무도 안 취했는데 혼자 또 저러고 있네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술을 마시고 있으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같이 한잔 합시다. 행님들, 짜미는 역시 얼굴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시작된 무한열차입니다. 절대 비하는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약간 과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돈을 뿌리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는데 20바트짜리 10만원 정도를 뿌린답니다. 저도 다음에 꼭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담배도 5만원짜리 이런 담배를 피고 짜민도 저거를 친구들이랑 자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하남자들은 저런 짓 하면 한 달 정도 아침마다 생각이 나겠죠? 한국에서는 원래 클럽 밖에서 병나발 불고 입장비만 내고 들어가는 정말 가난하게 슬프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인들이 정말 부럽네요. 중국 틱톡에서도 저 랄라 유튜브가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지금 꼬락선이 보니까 그거 따라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꼴보기 싫죠? 하지만 이제 중국어 자막이 달리기 때문에 너무 이쁘네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EDM만 나와가지고 제 어깨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금방 지쳐버리는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저는 힙합 클럽 이런 거 좋아하는데 EDM 클럽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또 여기는 방콕이랑은 좀 다른 게 굉장히 화려하고 이벤트도 막 폭죽 날리고 뭐 대포 쏘고 돈 뿌리고 상당히 정신없는 곳입니다. 저런 전광판에 얼굴 띄우는 건 얼마 정도 할라나? 전매특허 짜민의 핸드폰 게임 가지고 또 옆에 언냐 형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네요. 이게 중국식인가 태국식 게임인데 짜민이 또 전파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옆 테이블 누나 형님들 모두 한국인이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짜민이 어그로는 정말 잘 끄네요. 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도 뽀뽀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 짜민이 센스있게 재밌는 게임을 시작했네요. 이건 뭐 짜민의 러브레터죠. 형님 답답하네 이거. 아, 많이 뜯으셔야 뽀뽀를 하실 수 있죠. 저 또한 여기서 사랑이 피어나길 바랬던 건 아니라고 할 순 없겠네요. 열심히 접시를 닦고 있네요. 집에서는 안 닦더니. 클럽이 방콕은 2시까지잖아요. 우리는 새벽 5시, 6시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밤새 술 마시러 판다클럽으로 오세요. 네, 저는 간단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뷔페 같은 데 왔어요. 대장하러 왔습니다. 그냥 쌀국수는 하나 때리고 집에 가자 제발. 한 3만원씩 시켰어요. 또 욕심이 너무 많아. 뭔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 대존맛입니다. 아침 6시까지 하니까 대장하러 무조건 오세요. 아, 4만원. 이거 뭐예요? 무카타라고 육수, 그리고 위에는 불판, 돼지 허파, 새우, 해산물, 삼겹살, 다양한 걸 구워서 먹을 수 있고 구이와 향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나무, 여기에 나무도 넣고 그다음 팽이버섯이랑 이거랑 허파랑 새우랑 그냥 잡동산이에요. 이렇게 올리잖아요? 떨어져요.
마음에 안 듭니다. 你喜欢吃？태국사람들은뭐든지다여기다찍어먹는거아시죠？기본5개시킵니다뭐가끊임없이나와요알라모닝글로리나무진짜나무가들어가있다라니깐요뭐가나왔는데별건지몰랐습니다이게뭐야무슨도끼손잡이처럼생겼는데야오야오야오우리입이야아근데이거진짜맛있어요저는이제오리입을보면은환장을해버립니다맛있다오리입인데너맛있냐태국이아니더라도꼭시켜보세요진짜야엄마봐제가저나무가궁금해서먹는건가했는데먹는건아닌것같더라고요그냥육수태국소스가진짜맛있어요맛있긴맛있는데매번이소스만먹다보니까한국식기름장고추장쌈장그릴수밖에없긴하더라고요음식을6-7개를시켜도30,000원밖에안나오더라고요여기무카타식당진짜강추드립니다너무맛있어서술안마시고다음날밥만먹으러또왔어요파타야두번째날영상은이렇게끝날것같습니다편집의방향성을아직잘못잡겠어서이게오래걸리는데기다려주시고봐주시는분들너무너무감사드려요